자, 오늘도 좋은 날. 자, 오늘은 필룩스를 추가로 종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룩스가 오늘 상승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야 나와주셨어요. 이제와. 예, 여기에 이제 개인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분 관계도 조금 복잡한 편인데, 저는 필룩스 나쁘게 안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필룩스는 원래 조명회사인데, 사실은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조금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재무가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분기에 흑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죠. 예, 물론 뭐 작년 4분기 때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조금 이렇게 12월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마감을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회사에 다닐 때도, 예, 그때도 그랬었어요. 12월 거는 실적이 안 들어가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 필룩스는 현재는 삼본전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잠시만요. 가지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바뀌었을까? 걱정이네. 맞네요. 삼본전자가 한18.3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뉴스 나온 거 자체가 찌라시가 있습니다. 찌라시가 보면, 자, 여기는 내용이 딱히 나온 건 없거든요. 그냥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정하려고 올린 거 아니야? 조정 전 가액, 조정 후 가액,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니야?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램데시비를 관련해 갖고 아까 찌라시가 도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필룩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뉴스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어디 보자. 여러분 이런 찌라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좀 금지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내가 가진 종목이 여기에 뜨면 그때는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좋지 않나요? 어차피 이렇게 떠서 가는 거면은 예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 지금 우리 뭐 회원들이 보유 중인데 찌라시가 이렇게 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찌라시가 뜨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아시겠죠? 자 어떤 찌라시냐면 이게 내용이에요. 부작용 걱정 없는 천연물 신약 램데시비르의 50배 효과다. 강세찬 경희대 생명과학부 교수 인터뷰 선학초 5배자 추출물로 신약 후보 물질 APRG 64를 개발했다. 올해 임상 1상, 2022년 임상 3상 완료 목표다. 코로나 침입 저지 감염 후 치료 효과 모두 충족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집신나물 선악초과 불나무 벌레즙 5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룩스랑 뭔 상관이야 할수 있는데 이 강세찬 교수가 필룩스의 사외이사로 있습니다. 사외이사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게 쭉 올라간 건데 이거 띄우고 찌라시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매입을 순간적으로 해서 주가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룩스는요, 오늘 이제 개미들이, 이거 왜 오르지? 이러고 털었을 거예요. 예, 그 터는 물량을 얘네들이 아마 얼추 좀 받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룩스 같은 경우는요, 1차 목표가 일단 저는 한 5,300원 정도 봅니다. 5,300원. 그래서 5,300원대를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5,300원 직전 가격에 한번 매도 자리를 보고요. 남은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계속 보유하고 그리고 또 밀리지 않고 돌파 후에 계속 더갈 수도 있는 거야.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룩스는. 시간에는 좀 빠졌네. 예, 항상 이런 식이야. 이거 시간에 또 장난치는 것 같은데. 시간에 개미들을 털게끔 만들려고 겁주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필룩스는 그냥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한좀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된건 항상 개미예요. 예, 개미 물량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필룩스는요. 아, 그것만 좀 아니면은 아마 얘는 갔어도 벌써 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필룩스를 조금 간단하게 예, 지금 분석을 드렸는데 그리고 요게 뉴스가 하나 더 있네. 장원테크가 필룩스 대상으로 6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장원테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필루스를 대상으로 이거 공시했다. 예,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나 청양이가 나비빌은 모두 이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원테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루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필루스가 장원테크로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장원테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장원테크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일 텐데 역시 적자가 조금 이제 심한 상황이죠. 예, 장원테크는 이게 다 이게 되게 필룩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어. 장원테크, 필룩스, 그리고 필룩스를 가지고 있는 삼분산업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그래서 얘네가 주가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장난질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린 수익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필룩스 수익권인 분들은 내일 일단 며칠 더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5,000원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조금 물량을 털게끔 만드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저는 심상치 않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로스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필로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필로스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절반, 오늘 상승의 절반, 그러니까 한 4,6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속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필로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주는 당분간 폭락장이 한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거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급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예, 카톡으로 바로바로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좀 더 빨리 드릴 수 있거든요. 옆에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예, 편하게 말씀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비커스 홀딩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글이 있는 거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